마인셋? 마인셋이 불렀겠어. 이렇게 이제 나한테 다 해먹으려고 이제 안 불렀지. 아, 그러니까 혼자 안다 쓰니까 많이 안 쓰니까 불렀지. 혼자 다 해먹을 생각이었는데. 그래. 아니 근데 가스 나와? 가스? 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고 꺼버려. 안 떨어지는구만. 일단 헤빙기 켜놓고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아, 말랐네. 오늘은 말랐네 또. 에이, 여기 이러면 못 찾지. 오늘은 또 말랐네. 지난주에는 또안 말랐었거든요. 물이 왜안 나와? 안 나오잖아. 물 하나도. 에휴. 물한개 없는데? 에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여튼 소비자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오, 심사님. 야, 대박인데? 야, 오늘. 심사님 일당을 스스로 버시려고 하는구나. 어? 나온다, 올라간다. 그래. 그래, 아까 내가 지진 효과가 있나 봐. 근데 황 사장이 내가 못 찾은 요소를 여러 개 찾았어. 얘가 대단한 놈이야. 근데 인정을 해. 옛날에 여기 뭐 공사했어요, 사모님? 아니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아, 역시 내 예상대로요. 네, 됐습니다. 내가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저 6년밖에 안 돼갖고 있어. 예? 2, 3주 6년. 아, 이해해요. 괜찮아. 예상했던 대답이야.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내려오셨길래 내가 소리 듣고 내려오셨겠지. 좀 이따. 잠깐만 기다려. 진짜 저기 허민사랑 얘기하는데 저쪽으로 갔나? 바로 담배 했으니까 뭐 맞긴 맞을 텐데. 아까 허민사랑 찍어준 걸 사야 돼. 아, 아. 여보세요? 왜? 아니 맞겠지 뭐 사층이 파이브라니까. 확 올라가는데? 아 역시 허민 사장 대단한데? 정확한데 아주? 잘 모르겠어. 아니 아 좀 떨어졌나? 8.1kg. 그쵸? 네. 아, 아, 진짜 안 떨어지는 거라니까, 이거. 저 안에 차는 게 맞아. 그럼 저 안에 아까 허민 사장이 얘기한 대로 저쪽 T자에서 차는 게 맞겠네. 오늘 이거라도 꼭 성공해야 돼, 나. 오늘 한 푼도 못 벌었어. 안 되면 T를 깨야 돼. 밥 먹. 티가 두 개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거든? 수전 T, 세면대 T, 여기가 있어. 안 되면 여기 깨야지. 야, 그럼 그 세탁기 T를 깨든가? 그래, 그냥 맞게 하면 안 되고. 어? 뭐? 헤빙 저거 갔다 올게. 헤빙이? 헤빙? 어. 아, 너. 두 개만 먹어볼게. 이렇게. 그래. 아. 넌 배달 대행 누수야. 뭐 하루에 몇 개씩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 한 개가 안 끝나. 야. 알았어. 내가 이 집은 내가 해결해 놓을 테니까. 넌 딴 데 가서 돈 벌고 와. 알았어. 응. 그래. 그래, 형이 해결해 놓을게.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원수 배우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거 틀어놓고 이쪽이 냉수 이쪽이 온수 됐어. 이쪽이 온수니까 어디 펴야 되냐면 어우 정확하네. 정확한데? 딱 여기 펴야 되네. 와 이거 허민 사장 정확하게 여기다 딱 그어줬어. 이야 대단한데? 사모님!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여기가 유력하거든요? 네? 이쪽이? 네. 여기 파가지고, 만약에 이제 세면, 이제 파서 세는 거 나타나면, 네. 이제 고쳐드릴 텐데,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내가 타일 다시 붙여드릴게요. 네? 근데 타일 색깔은 좀 틀려요. 네. 여기가 유력하다고. 거기가 온수죠? 예, 온수. 그럼 사장님, 차라리 온수방을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저기 그 설계업자를 불러서 해야지. 나는 누수 탐지하는 사람인데. 응? 아... 사모님 그러면 이거 쭉 파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사모님 근데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누수 탐지를 하지 말아야지. 아 계속 사장님한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라고? 아니 원래는 이제 2층에서 그냥 다 그냥 온수관을 아니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그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여기 밸브 어? 제대로 해서 딱 잠가가지고 밑에 집에 물 멈추면 그럼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거 아니야? 예? 뭐 저는 아니 근데 만약 100원을 갈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누수 탐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 뭐로 힘들게 이렇게 해 찾아다녀. 그냥 싹 갈아버리고 말지. 그렇잖아요. 근데 온수를 100% 확신을 못 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 네. 내가 여기 파서 찾으면 확신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찾아줄 테니까 찾아서 만약에 맞으면 그때 따로 사람 불러서 그러면 온수 배관 공사를 하세요. 내가 찾으면. 네? 근데 난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맞으시면 그걸 파갖고 거기 고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고쳐놓고 나중에 만약에 네. 또 세면 네. 응? 내가 말한 대로 네. 저 밑에 밸브를 네. 지금 밸브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달아줄 테니까 네. 밸브 잠가놓고 밤새 하룻밤만 딱 자고 일어나면 네. 이게 테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그 밸브가 그 직수. 네, 직수 밸브 저 보일러 밑에. 아래층에 직수 밸브가 망가졌다고 하던데. 아 그건 뭐 아니 그건 바꿔주면 되는 거고. 피부시발프 있다. 100%가 나와요. 어허, 올라간다. 네. 100%. 100%. 아. 나왔지? 100%? 맞지. 봐봐, 영향 왔지? 예. 탁월한 상태이십니다. 소리가 들려. 이게 세다 말다 한 거예요, 형님. 여기다. 여기만 보세요. 찾았어요? 네, 찾았잖아요, 여기. 티자. 오, 분명 나오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세니까, 이게 가끔은 지가 기분 좋으면 잘 안 나와가지고 밑에 집이 마르는 것처럼 됐다가, 응? 그죠? 보셨지? 나 이제 사모님이 결정을 해. 온수에서는 확실하잖아. 갈고 싶으면, 그냥 안 고치고 지금 저기, 가시든가, 아니면 나는 이거 고치고 응? 당분간 더 있겠다 싶으면 고쳐드리고 근데 이거 사원이 이거 문제야 고치기도 어려운 게 야 씨 네. 하필이면 여기 PVC 파이프 바로 밑에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야 이거 용접도 안 되잖아 PVC 파이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야 이거 씨 더 길게 파가지고 잘라야 돼요 네? 그리고 잘못하면 PVC 파이프도 다시 잘랐다가 다시 연결해야 될 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네? 좀 그래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한 2cm만 더 왔어도 딱 좋았는데 어떻게 고쳐드려요? 사장님 고치 네. 고쳐야겠죠? 고쳐야겠죠 네, 네, 네. 아니 여쭤보는 거야 네 고쳐야 아니요 아 형 이거 꼭 써야 되나? 여기다가 샤워 수정으로 바꾸면 좋은데 왜요? 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 이걸 네. 얘를 죽이면 네. 물 셀 곳이 하나라도 줄어들지. 그렇죠. 일로 가서 일로 가니까. 근데 네. 내 생각은 여기를 네. 샤워 겸용 수전으로 만들면 네. 이거 엊그제 간 건데 새로? 아 이거 뭐 아이 뭐 싸구려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 이건 뭐 이건 뒀다 갔다 딴 데 쓰면 되지. 샤워 겸용 수전으로 달아서 샤워기를 여기다 달면 네, 네. 굳이 얘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 생각도 저도 많이. 해. 근데 뭐 세입자가 좋아할래나? 어때요, 사원님? 그럼 얘를 이런 작업도 지금 다 사장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가능해. 아니야, 한 군데라도 난 줄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또 나도 편하고. 오늘 이 비용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저 허준사님한테. 아, 아. 나는 그냥 아.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일 아, 뿐이고, 예. 그러면 이런 비용은 따서, 그, 저기, 허사장님하고. 예, 예, 허사장은, 내가 허사장한테 일단 얘기할게. 내가 찾았다고. 예. 얘기하고, 응? 아까 네가 안 되면 여기 티 깨본다 그랬잖아. 응? 아. 그 자리야. 네가 딱 정해, 찍어준 자리가 맞아. 응? 아. 아, 내가, 야, 내가 헤빙기로 지지고, 어? 헤빙기로 지져가지고 구멍을 넓힌 다음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저쪽. 화장실 문 앞을 먼저 판 다음에 정확하게 타일 한 장만 깬 거야. 아 잘했네. 가능이 무슨 그치 거기 그 저 세면 바닥 그걸 상관없지게도. 어 그렇지. 어 부담 없으니까. 끊겠죠. 아주 확실히 어. 저 잘했어. 확실히 야. 전문가 틀리구만. 아유 야 네가 전문인데 뭐. 어. 나는 나는 야 내가 야매지. 내 뭐해 내는. 내일 아직 없어. 네? 어. 야 저 나 따라가자고. 어 알았어. 내가 그래 허민 따라다녀야지. 야 근데 있잖아 어? 야 이거 수리하기가 좀 지랄이야 어? 근데 아니 딱 PVC 파이프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PVC 잘라버려. 아 근데 그럼 타일을 많이 깨야 되잖아. 응? 아 그냥 이거 용접해야 되겠다. 어? 용접해? 용접해버려 뭐. 그래 용접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좀 위에가 터져서 밑에가 터진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야 옆이 터졌어 다행히. 그럼 용접 되겠구만. 용접해 그냥 그만. 용접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많이 파야 돼. 용접해주고. 그, 아까 버릇을 해주고, 그 PVC 용접할 때 잘 안 녹게 잘하고. 아,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비용은 너하고 하라고 그랬어.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알았어. 끝나기, 박상 끝나기 전에 한번 들릴게. 아, 이거 진짜, 이거 자르면 안 되겠다, 이거. 용접해야 되겠다. 일이 너무 많다. 아 이게 야, 용접은 서부 사장님이랑 스마트 사장님이 최고로 잘하시는데 용접한데요. 네. 밑둥에 손가락을 넣어봐요. 뜨겁지 않아요? 안 뜨거워. 뜨거워. 거울만아. 아 등치에 안 맞게. 아 이거 내가 등치에 안 맞게 뭐 거부만 하나. 뜨거운데요? 아 어? 그래? 대박. 어 진짜 뜨거. 뜨끈뜨끈해요. 안 뜨거. 아니 안 뛰어. 아니 아니요 진짜요. 아 아니 아니요. 내가 대볼게 내가. 비트 된 거 딱. 뜨끈뜨끈한데. 속이 안 젖지. 덜 식었어. 아 좀 뜨겁긴 뜨겁다. 뜨거. 됐고. 열어 이제 열어도 상관없죠? 네, 열어. 됐어요, 지금 힘들다. 아, 덕분에, 아, 살았네. 고맙습니다. 아. 라이언 유형 구하기가 아니라. 그니까. 퍼펙트 사장님 구하기가. 그래, 아, 내가 요즘. 나당 연합군이 됐어요, 이제. 그래. 우리 때. 이거 보세요, 벌써. 어, 맞다. 네? 아, 넘어왔구나. 목장이 넘어왔어. 아니, 아니, 이 옷은. 네? 밑에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했어. 아, 이건. 잘 됐잖아. 야, 밑에서 세네, 또. 야 이건 못 데워 이거는. 지금 이거 일찍 들어가긴 틀렸는데. 와이키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놔야지. 철물 좀 닦기 전에.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3인치 그라인더는 좋으실래요? 한 1cm만 오른쪽으로 더 왔어도. 아니 그냥 일단 줘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반만이라도 자를 수 있나 보기. 그나마 이게 나은데. 아니 근데 그나마 이게 나은데. 아우씨 한쪽은 잘랐고 아 간신히 자르긴 했고 아 자르셨어? 아니 지금 제일 쉬운 거 T자만 잘랐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옆에 여기가 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부터 아니 쉬운 거부터 아니 쉬운 거부터 먼저 잘라놔야 돼. 네. 그래야 얘가 움직여. 됐어. 그만 잘라야 돼.
이거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끓여 올리면 돼. 근데 누스타임즈 어렵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스타임즈 하라는 말을 내가 이제 안 하기로 했어. 내가 해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라고 해도 내 주변에 좀 할 만한 사람들, 좀 설비 좀 해주고 그런 사람들 내가 권하잖아. 어디 갔어 이거 인터넷이 이런 게 있어. 하나도 안 하잖아. 좀만 배우면 되는데도. 근데 힘들다는 걸 아는 거야. 이런 개피곤한 상황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뭐 이미 이걸 처음부터 이걸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떻게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 더 이상 파면 안 돼. 집에 못 가. 그 대목에서 내가 한마디로 집에 안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 시간 밤 9시까지밖에 안 온단 말이야. 밤에? 그래도 7시에는 들어가야 어디 가서 뭐 뭘 먹고 한 잔 먹고 들어가지. 안 그러면 사발면 먹어야 돼. 아, 야,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됐어, 잘랐잖아. 수고했어. 그냥 동그라야 되는데. 그러면 동그란 게 중요해. 됐다, 동그랗다. 아. 여보세요? 사오지 마. 그냥 해결할 테니까. 그냥 야, 이쪽이 세탁기 해본다고 그랬잖아. 아, 여기요? 네. 이쪽이 분명히 말단일 거야. 아, 이거 연결해보면 알지. 자신하시는데? 아, 저기 빼빠지게 하세요. 예, 예. 겨우겨우 잘랐네. 개편하네. 잘하셨네. 네, 됐어. 아, 이거 그라인더 이렇게 세워놓지 마세요. 항상 근데 눕혀놓으세요. 네. 넘어지니까. 네. 그런 공감. 뒤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져가고 여섯 됐지. 된다. 아, PVC 파이프 안 잘라도 되겠어요. 안심하겠어. 좀만 왼쪽으로 1cm만 갔으면 또 잘라야 돼. 진짜 이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세입자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얼굴 안 보는 게 좋은데. 서로 짜증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짜증은 일단 나지. 아니 지금 사모님이 세입자한테 지금 여기 거실 깬다, 여기 욕실 판다는 말 안 했잖아. 안 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아, 근데 간혹 가다 얘기 안 하고 하면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아니 왜 얘기를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깨냐고 막 노발대발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 봤어. 저번에 한번 봤는데 막 집주인 사모님이 막 쩔쩔매 그냥.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밑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밑에 물이 떨어지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못 겪어본 집주인들은 내가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니 물이 떨어지는데 그거 당연히 그 협조를 해줘야지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니까.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니까. 예? 그렇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진짜. 걔 중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 있지. 뭐, 아우 당연히, 아우 빨리 공사해야죠, 아우 막 그러면서 밑에 집에 물 떨어지는데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막 안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상원이, 그러니까 그 여기 들어오실 때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네.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수도 배관을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변정 내주는 대로만 했죠. 예. 네, 잘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수도 배관 교체나 이런 거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자,
이제 사모님은 이게 파이프가 오래되고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아, 갈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이제 그걸,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아, 이 집, 이거 그냥 하면 나중에 물새니까, 이거 수도 배관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용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아, 이것까지, 수도 배관까지 바꿔갖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걸 권하지 않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하는 대로만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이게 권하기도 그렇고, 몰라.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이제 아까 그랬었잖아요. 아, 싹 갈아버릴까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미 자, 이렇게 타일 새로 다 깔아놨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돈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잡을 수는 있죠. 다이렉트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 허민 사장한테 연락하셔. 여기는 저기 허민 사장 거래처니까 나는 허민 사장 거래처는 안 와. 아, 근데 허민 사장한테 전화해서 그럼 부탁을 하세요. 정 바쁘면 나 보내달라고. 만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다 철거해버리고, 사장님 이것도 다 빼버려, 이 수전 이거. 그러면 사원님 이렇게 하세요. 예? 다른 거 할 거 없이, 예? 사모님네 집에 그 보일러 밑에 직수밸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잠그세요. 예? 오늘 밤에. 아니, 직수밸브를 잠그면 저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찬물은 나오고. 예? 예. 예, 예, 예. 아, 물을 쓰든 안 쓰든 똑같이 떨어지죠? 예? 아, 그리고 참, 아파트, 수도 배관 뭘로 돼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러면, 문수를 먼저 잠그세요. 예? 오늘 밤에, 예?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밑에 집 물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세요. 예? 만약에 밑에 집에 물이 멈추거나, 예? 눈에 들어왔어. 물이 멈추거나 확 줄어들면 온수에서 새는 거예요. 네? 심주 메꾸라로 해줘야지. 여러분, 이제 허민 왔나? 네? 이제 왔나 보네. 어디 가서 몇 권이나 하고 왔을까? 놔두세요, 사장님. 내가 할게. 예, 네, 내가 할 테니까. 끝났어? 뭘 끝나, 이씨, 끝나기는. 어디냐, 이때까지? 아, 채널 온다. 뭐야, 또. 사장님, 가서 계량기, 계량기 열으세요. 네. 어디? 그러면 잠궈볼까요? 예? 아, 계량기, 아니야. 함 덮지 마요. 네. 계량기 열으세요. 네. 예. 더러운 데가 생겨봐. 그래, 씨. 엄청 개피곤했어. 야, 이거 니 부속이냐, 이거? 이거 왜 담겨버렸어? 뭐? 이거 갈아달래? 아니, 이거 없애는 거야. 없애달래? 여기다 수전을 새로 다는 거야. 샤워 겸용 수전으로. 아, 이거에다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지. 더 이상 많이 안 깨지네. 왜 깨냐? 나 여기서 가스가 좀 나왔었어. 옆 배관도 왜 깼어? 그래. 아니, 배관 검사 다 해놨는데, 뭐로 깼어, 그걸 또. 나를 또 못 믿었고, 말이야. 아니, 근데, 여기가 유난히 물이 진짜.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니가 여기다 해놨는데, 아이씨, 팠다, 그래. 잘했어. 그래. 구멍을 못 찾겠어.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이거 거기서 나와? 여기 있었구만. 이거 이 집 식구들도 모르고 있었나 본데? 어쩐지 이게 없더라. 내가 찾아줬네. 아, 이거 조절대. 진짜 조절대도 봐야겠네. 이거 세 개 생겼네, 딱 보니까. 들어가요. 아, 지금 계량기 잠겨 있나? 아, 열려있지. 참 갈아야 돼, 이거. 이거 빼기가 지랄이라고. 그러면 뒤쪽이는 방향이지. 이런. 오, 좋죠? 오, 이거 스패너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거 어떻게 그런? 개편한데. 우리 사모님이 가르쳐줬어요, 이거. 이 방법은. 이거 빼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다고. 일반인들 제대로 빼지도 못해, 이거. 봐, 이거 쩔어가지고 안 빠진다고.
소리 안 들렸어요. 안 들리지? 안 들렸는데 저쪽에서 네가 표시하는 데를 내가 팠지. 저기 벽안이 있더라고. 근데 그쪽에서 가스가 이제 확실하게 타고 나오더라고. 근데 이쪽에서 소리 안 들렸거든? 근데 딱 내가 딱 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니면 다시 덮어드린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깼더니만 확실하게 세더라고. 야, 이게 5만원이야? 야, 이거 천지배만 사온 건데. 어? 샤워기, 어, 저 있구나. 깜짝 놀랐네. 됐어. 난 이거보다 얘는 잘 깨지는데. 얘는 절대 안 깨져. 빨리 가야 돼. 8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 가서 밥 사 먹지. 어? 그래야 어디 가서 밥 사 먹지. 뭐? 밥 먹고 와서 해빙 뭐? 해빙? 뭔 해빙? 어디서? 어디? 가까워. 창동. 창동? 어. 왜 어디 뭐 뭔데 무슨 건물인데? 마음에 안 든다. 응? 안 나와요? 네. 똥을 안 한다고? 조금씩. 어? 말이 안 되잖아. 물 안 나오면 안 되지. 열어놨지? 물 안 나와요? 잠깐만 나와봐요. 형님. 어이씨. 그럼 안 되지. 잠깐만. 어? 잠깐만. 첼라 좀 줘봐요. 아, 됐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물 안 나오면 안 되지. 에이, 찌꺼기 껴서 그렇지 뭐. 어이씨. 그렇지. 여기. 아, 빠져버렸네. 씨. 아이씨, 찌꺼기 껴서 그래. 이걸 껴서 그렇지. 뭐. 저 방향 아시냐고. 방향 잘해서, 그 방향 잘해서 끼세요. 확실히 아세요? 아시는 거야? 여기 구슬 있는데? 어? 구슬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구슬 있다고, 여기. 구슬, 어우씨. 구슬 있잖아요. 여기 스프링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잘 끼세요. 아, 잠깐만. 차라리 이렇게. 지금 힘들잖아. 얘를 빼. 이렇게. 이게 조립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오우 씨. 오우 씨. 아니야. 이거 스프링밖에 없어요. 자, 아까 스프링 어떻게 돼 있었지? 헷갈린다. 자, 이렇게 해서. 물탄 좀 좀만 가져오실래요? 신사에. 네. 선생님, 여기 반만 가져오세요. 그거 가지고 해? 네, 아, 저기, 예, 백시멘트. 이제 또 왜 전화해? 아, 뭘 그걸 계량기 테스트를 하고 있어? 아까 내가 다 했는데. 빨리! 열으라고! 열었어? 아,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다 봤는데. 난 계량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난 계량기에 집착 안 하는데. 한번 보자. 아, 네가 그러니까 나도 보고 가야 되겠다. 아, 나 원래 계량기 안 쳐다보는 사람인데, 난 계량기 테스트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원래. 말이 안 되잖아. 아까 검사 다 했는데, 내가. 여기 밟으면 안 돼요, 여기. 한번 절대 밟으면 안 돼, 이거. 다시 못하. 새도 쓰고 혹시 제대로 가라고. 어, 뭐 걱정이야. 걱정이 많아. 자, 한번 보자. 아니, 봐봐. 봐봐. 돌아? 아니, 후레쉬 비춰. 확실하게. 나도 보게. 비춰. 켜봐. 자, 돌려. 틀어. 에이, 아니야. 연전도 아니야? 아니야. 열어놔.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이제 자연적으로 중력으로도 움직여. 자, 신경 쓰지 마. 물 절대 안 사요. 빨리. 야, 그래도 오늘 아, 허민 사장 덕에 그나마 한 건 했네. 아, 그냥 아, 진짜. 아, 나도 전화 뭐 몇 통 오긴 했는데 뭐 다 너무 멀고 좀 애매하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야, 남들은 다 정신 없는데. 아, 해빙 하나 가라 그랬는데 아, 나 이제 해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나 이제 점점 해빙하기가 싫더라고.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했었는데.
야, 추운 데서 녹이는 것도 힘들어. 어? 순대국집 있다. 제가 한번 가볼까? 네? 지금 이 시간에 주차 단속 안 할 거 아니야. 아, 어린이 보호구에서 불법 주차로 걸리면 저거지 또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한번 내려서 네.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리고 여기 딱지 끊냐고 물어보실래요? 아, 밥 먹기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아. 여기 주차해도 딱지 안 끊는데? 네, 네, 네. 네, 빨리 시켜요 선생님. 네. 뼈해장국 두 개 빨리. 네. 우리 허민 사장이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나는 잽도 안 돼. 나는 전화만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응? 별로 실속이 없어. 빨리 마셔야 되겠다. 아, 그리고 저는요 뭐 나보고 해빙 가라고 그랬지만 아, 나 별로 생각 없어요. 네. 나 추운 건 나도 싫어요. 네. 아, 빨리 먹자. 빨리 먹어야지. 시간 없다. 몇 분이야? 20분밖에 안 남았어. 20분 안에 막 흡입해야 돼. 흡입. 아. 그나마 사장님이라도 계시니까 이렇게 먹지. 안 그러면 먹지도 못한다. 지금 9시까지였죠? 응, 빨리 9시. 아,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빨리 먹어야 돼요. 사장님 물어볼 시간에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돼 지금. 예? 응? 막 쭉쭉 들이키고. 뭐 거래처들을 먼저 쳐줘야 되니까. 아, 그냥 못 갔어 이제. 야, 오늘 그럼 퇴근하고 있는 거야? 응? 네. 아, 그래? 밥도 못 먹겠네. 응? 네,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고 이랬구나. 응? 야, 나는 그나마 지금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지금 뼈해장국집에 잽싸게 그냥 들어와서 무조건 그냥 먹는다. 지금 막 9시까지. 뭐라도 하셨어? 간신히 하나 했다. 너. 응. 아, 했어요? 그래서 아. 전화가 오네. 아니, 그게 아니라 바쁜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어? 하나 넘겨받아서 했다. 야, 내가 남한테 일을 받아서 했다. 응? 아니 해빙 이런 것보다 나아. 그게 누수 찾는 게. 응? 해빙 이런 것보다 누수 찾고 이런 게 더 낫지. 아. 아니 난 솔직히 해빙 해도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돈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해빙하러 다니겠는데 난. 해빙해가지고 돈 많이 못 받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래 잘하는 누수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솔직히 좀 그렇잖아. 마음 약해가지고 그냥 누수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빨리 먹고 지금 9시까지 빨리 먹고 가려고. 아, 너무 급하게 먹어갖고 진짜 뭐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도 어떻게 다 먹었어. 어떻게 꾸역꾸역. 아, 이제 배부르니까 만사 행복하네요. 아, 네? 행복해. 네. 일단 뭐 성공했으니까 뭐 난 한 건만 하면 돼. 아, 난 한 건 그러니까 한 건 주의야. 네. 막 하루에 여러 개 나 그런 거 나 바라지도 않고. 나도 참 좋아. 예, 그쵸 사장님도. 그냥 난 하루에 그냥 하나에 집중. 예? 네? 네. 여러 개 해가 막 여러 개, 아 물론 여러 개 하면 돈 많이 벌겠지만 정신 없어. 아 그게 아주 아 그러면 나 상관없을 못 살긴 하는데. 아니 그거에 그래서 네. 못 살 일은 없어요. 이게 네? 그 운전을 잘 해야 돼. 모르겠어요. 나는 좀 성격이 내가 원래 사장님 얘기했잖아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나 원래 차분한 성격이에요.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가만히 일하는 성격이라. 네. 근데 누수탐지하면서 좀 내가 좀 좀 내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좀 과격하게 변하긴 했는데 사장님 그래도 마음으로는 전혀 지금 다른 점이야. 네, 과격하게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양반이지. 하루에 그냥 하나만 이거 이 집 확실하게 해결하고 난 그냥 끝내자. 야, 이런 주의거든요. 그냥 그래서 막 몇 개씩 잡고 막 그런 거 나. 근데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몇 개씩 하고 막 그러지만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는 막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사장님. 네, 때가 와요. 야,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막 하루에 막 세네 군데씩 다니고 그랬어요 진짜. 정신없이 여기 하고 또 저기 가고 막 물론 이제 그때는 술을 안 뭐 그렇게 지금처럼 안 마셨지만
나는 일단 저기 여기 사고로 지나서 저기서 골목으로 우회전하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여기서는. 네. 근데 진짜 근데 요즘에 나는 이제 하루에 하나 진짜 타이밍과 뭐 거리가 가까우면 그럴 때 뭐 한 두 개? 아 근데 막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난 여기서 우회전이야. 예. 나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사장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지천명이잖아요 제가. 예. 예? 지천명 50.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 거야. 그냥 좀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수입이 적어도 길게 보면 지금 사장님 그 마인드가 훨씬 이득이에요. 개인의 그러니까, 사업이. 그리고 솔직히 뭐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다니까. 뭐 사고사도 있고 뭐 병 걸려 죽는 거 빼고. 그렇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먹고 살만 하니까 죽는다고. 그렇죠. 진짜요? 뭐 진짜 안 쉬고 막 개피곤하게 일하다가 이제 좀 재산 좀 불리고 건물도 사고 좀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저 세상 가는 사람들 내가 좀 봤거든요. 그럼 누가 좋냐? 그러면 그 밑에 남은 가족들은 좋겠죠. 네? 그 대목에서 잠깐 10초만 잘리고 뭐 10초. 10초 지나간 얘기. 아니요. 아직 10초 아직 안 됐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예요. 그거 다들 끝났어요. 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 돈은 많은데 다 쓰지도 못하고 내 돌아가신 분들 많이 알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 집 사위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논하는 건데 난 그런 걸 안 바라거든. 네. 내가 오토바이 뺄게요. 네. 내가 뺄게요. 네. 네.